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10년 전에 출간된 놀라운 책 미즈노 남보쿠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부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8세기에 활동한 미즈노 남보쿠는 3,000명의 제자를 가진 유명한 관상가였습니다. 그가 관상가로 활동을 할 때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 몇 년 만에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가난하고 단명할 상인데도 몇 년 후 보면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관상이 왜 변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상가를 그만두고 인간의 길륜 화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재물과 성공과 수명과 가정사의 문제가 음식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음식에 모든 길륜화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책 속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온 행운까지였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더 무롭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며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질렀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의 경우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많이 먹고 마시면 몸이 무거워지고 병이 생기면 성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잃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음식과 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성공과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